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과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에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문득 이 사주팔자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선 사주를 하나 꺼내죠. 요 뭐 견본 사주 해서 이렇게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자, 요 뭐 어떤 분을 뭐 지칭한 건 아니고 견본 사주로서 하나를 그냥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주팔자입니다. 이렇게 뭐가 이제 써지네요. 예. 자, 이게 그 유명한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요게 태어난 연이죠. 요 부분이 태어난 연, 여기가 태어난 달입니다. 여기가 태어난 날짜죠. 요건 태어난 이제 시죠. 요 모양이 마치 기둥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기둥이다. 기둥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기둥이 네 개 해가지고 넉사자에다가 기둥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주, 그다음에 글자가 8자라 해가지고 이제 팔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사주팔자가 도대체 뭐며 또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고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사주팔자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걸 응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게 자기가 타고난 이제 사주팔자입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대운이죠. 대운. 그러니까 뭐 10살, 20살, 뭐 30살, 40살, 50, 60, 70, 80 해가지고 쭉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운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주팔자가 이제 요 운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 작용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요 사주팔자가 요 운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그 해운에서 좋게 작용을 하면 이제 그 시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일마다 좀 잘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제 반대로 나쁘게 작용을 하게 되면 뭐 그건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주 자기가 이제 타고나는 그 사주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대운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대운 안에는 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60살부터 70살 요 대운을 산다 그러면 이제 요 대운 정해 대운을 살게 됩니다. 이 정해 대운 안에는 다시 10년이라는 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60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거만치 10년 해운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사주가 이 대운에 들어왔다 그래도 이제 이 대운이 비록 좋다 그래도 다시 만나는 그 이 대운 안에 있는 10년 운이 좋으면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좋게 작용을 하고 나쁘면 거기서 조금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대운 안에 만나는 이제 이 운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바로 4대 6. 그러니까 4년이 좋으면 이제 6년이 별로고 6년이 좋으면 4년이 별로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그런 형태의 운들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해운 비록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죠. 이제 이 2018년 안에도 보면 다시 다
가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월 5일, 2월 4일부터 이제 절기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날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이 쭉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올해 운 안에도 다시 12달이 있으면서 거기서 또 좋고 나쁘고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이제 아셨습니다.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대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운을 사는데 요 운들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 특정한 대운이 있을 때 거기서 다시 또 10년 해운이 있습니다. 이 10년 해운이 내한테 좋게 작용하느냐 나쁘게 작용하느냐를 보고 그리고 또 일정한 해운이 있다 그래도 그 해운 안에 다시 12개의 달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자기 거, 자기 원래 타고나는 거, 그 다음에 대운, 그리고 해운, 그리고 해운 안에 있는 12개, 그리고 이 해운 안에 다시 또 하루하루 일진이 있죠. 이 달운 안에 또 하루하루의 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지 사주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본다. 사주 풀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훈련에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무 사주 이렇게 막 척척 보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0시간 정도의 연습이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흔히 말해서 이제 고수 소리 듣고 이야 뭐 굉장히 잘한다 이러려고 그러면 1500시간 이상의 그런 학습 시간이 저희들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00시간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이제 전문가 학습 이제 생활역학 이제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전문가 학습 패키지가 이제 총 3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세 번을 보는 거죠. 한 번 보면 이제 귀가 뚫립니다. 두 번 보면 눈이 뚫리죠. 세 번 보면 입이 뚫립니다. 이제 귀가 뚫린다는 거는 이제 우리 강의가 들리는 거고 눈이 뚫린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글자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막 이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요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보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고 뭐 빨간 거는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게 색깔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이 여기에 담긴 그런 의미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50시간을 두 번을 보면 이게 그냥 보입니다. 뭐 어떻게 뭐 비법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연습에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 다시 또 350시간 처음부터까지 이제 세 번째 듣게 되면 말문이 열리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사주 이제 본 김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볼 때는 이제 이 육신 이제 여기에 뭐 상관, 급제, 병관 이제 육신과 12운성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육신과 어떤 12운성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가지고 사주가 이제 그 풀이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실마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또 요 살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살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요 이제 프로그램을 열면 여기 이제 살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들을 가지고 있죠. 뭐 도화, 문창, 홍염 여기도 뭐 지란, 고란, 시박 이렇게 해가지고 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살들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따라 가지고 또 판단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지장간입니다. 요거는 이게 요거는 이제 지장간이죠. 이제 지장간을 이제 어떤 걸 또 가지고 있느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뭐 또
잘 안 되네요. 자, 뭐 설명을 좀 더 드리려니까 이게 뭐 뜻대로 또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런 설명들을 거의 뭐 350시간 해놨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